안녕하세요. 평범한 8월의 주말 태주와 함께 나들이 나왔습니다. 가자. 또 박람회 보러 왔습니다. 바로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아까 구경할 박람회는 식품 박람회입니다. 돼지들은 이런 거 꼭 참석해야 됩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박람회 입장료는 1인당 30홍콩달러입니다. 보통 1층부터 입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5층부터 안내를 받아 5층부터 구경을 합니다. 근데 5층은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박람회장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맛있는 거 어디에 있나 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장난감도 없고. 한국 고수가 나옵니다. 먹는 거잖아. 한국 고수에는 역시나 예상한 대로 홍삼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홍삼 파는 이게 건강에 되게 좋은 거야. 와, 고기 먹자. 고기도 있다. 와, 고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뭐 먹을래? 구경하고 산으로 홍보하는 거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난다. 어? 한국 보스 보니 태지가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딱 좋아? 말하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야? 김치도 있네. 아빠가 좋아하는. 응? 다양한 제품들이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김도 있네. 태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아지니 태지가 말도 많아지고 재밌습니다. 한국 코너인가 봐. 와, 한국 코너만 있어. 5층은 일본 코너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봤더니 와규 시식 코너가 그치? 있었습니다. 태진은 뜬금없이 호랑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호랑이 고기는 안 먹어봤지. 호랑이 먹고 싶다. 호랑이 고기를 먹고 싶어? 헛소리 하지마. 와규 한입 먹어보니 태진 눈빛이 달라집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잠깐 태진 너 나도 저 또다시 고기 사냥을 합니다. 와규의 맛에 태진은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양심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진짜 맛있다. 와규 시식 코너에서 주는 대로 계속 가져다 먹었습니다. 역시 와규가 맛있다. 어디에서 태진은 밥까지 얻어와서 와규와 같이 먹습니다. 고기 이렇게? 아빠 사진 찍어줘? 얼마나 맛있는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귀엽습니다. 와. 일본 코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와규와 사케였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미팅도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인기 좋습니다. 옷도 이쁘게 입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보니 한국 코너에도 시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고기 주는 거야? 시식은 빠르게 포기합니다. 근데 와, 여기 진짜 사람 너무 많다. 3층으로 왔습니다. 여긴 5층과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와, 엄청 커. 미식가점도 있었습니다. 뭔가 먹거리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바구니 잘 챙겨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고기 주나봐. 전 박람회장 온 이유는 다른 거 몰라. 저기 고기 주나봐. 저기 뭐 그냥 고기. 한국 식품 저렴한 거 있나 사려고 온 겁니다. 이쁜 누나가 시식을 권유합니다. 이제 그거 먹어봐요. 야, 인터넷 왜 그렇게 맛있는 와규 먹다 고구마를 먹는데 반응이 영 별로입니다. 고구마 먹을 거야? 역시 고기가 맛있습니다. 닭고기 시식도 있었습니다. 고기 시식은 하나도 놓칠 게 없습니다. 맛있지? 태지 표정만 봐도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봐봐. 엄청 이쁜 꽃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되나 참 신기합니다. 어? 찻잎이잖아, 찻잎. 근데 차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이걸로 해서 물 먹는 거지. 와, 아빠 이거 좋아하는데. 일단 한국 코너가 보이면 발걸음은 멈춥니다. 저거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뭔가 살 게 있나 살펴봅니다. 와, 싸다. 젓갈이 저렴해서 구매했습니다. 되지? 문 열어요. 세계에 100콩콩 달러입니다. 오징어 게.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어. 알겠어. 가자. 아주 좋아. 한국 코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홍콩에 있는 한국 기업들 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 돌다가 뷰티 코너도 있어 살짝 구경합니다. 뷰티 코너에서는 마사지도 해주고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보입니다. 아, 난 괜찮지. 이제 저도 40대가 코앞인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시 식품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뷰티 쪽과 식품 쪽 구경하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방송국에서도 촬영 나온 것 같습니다. 식품 박람회는 먹는 거여서 그런지 홍콩 사람들에게도 인기 많은 박람회입니다. 아,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네. 식품 박람회 안에서도 따로 추가로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 들어갑니다. 추가 비용은 인당 10홍콩 달러입니다. 특별존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도 뭐 별다를 게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나는 못 만들어요. 엄청 유명할 것 같은 셰프가 요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김섬 셰프인 것 같은데 엄청 이쁜 김섬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치즈 코너도 있었습니다. 트러플 치즈는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긴 하다. 근데 가격이 비싸서 사진 않고 많이 시식했습니다. 응? 여기 한국 코너가 있네. 특별존 안에도 한국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뭔가 살만한 건 없었습니다. 어? 그래도 제주 흑돼지도 보이고 뭐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응? 이제 메인 1층으로 왔습니다. 와, 여기가 제대로다. 들어오자마자 진짜가 여기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 진짜 여기 있어. 열기도 대단하고 규모며 사람이 엄청납니다. 어? 와. 홍콩의 유명한 식품 회사들은 다 1층에 위치한 것 같았습니다. 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월병 파는 매장도 많았습니다. 홍콩에는 추석 때 꼭 월병 하나씩 먹습니다. 탕후루도 있네. 요즘 한국은 탕후루가 유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먹으면 왠지 이빨이 다 날아갈 것 같아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자. 맛있는 냄새 있으려 간식을 잠시 먹어줘야겠습니다. 어? 이거 먹고 아빠 먹고 싶어. 아, 먹는데? 근데 이거 안 먹어. 왜? 먹어야 된다고. 맛있다.
한국 간장게장 부스도 보입니다. 다른 부스들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제가 간장게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한글이 보여서 다가가 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 한국어가 적혀 있는 그냥 중국 식품이었습니다. 오징어 파쇄된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한국 식품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한국 랭킹닷컴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많네 여기도. 근데 전 지금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있어 그냥 지나칩니다. 한수희 배우가 광고하는 처음처럼도 보입니다. 여긴 한국 술 코너였습니다. 전 술을 거의 안 해서 술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종류도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아니네. 박람회장 돌아다니며 한국 제품 찾기 재밌습니다. 은근 많이 보여 기분도 좋습니다. 보자. 한국 과자 브랜드들도 보입니다. 혜택, 크라운, 오리온, 롯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몇 개 또 사야겠습니다. 태진은 홍콩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저요. 과자는 한국 과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네. 한국 거 이용하니 태진이가 자연스럽게 한국 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코코코 회사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 여봐, 잠깐이야. 코코코가 아마 한국 제품으로 홍콩에 유통하는 회사일 겁니다. 다양한 제품들도 팔고 있고 참 좋습니다. 한국 제품 사는 홍콩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박람회장에서 파는 제품들은 보통 시장가보다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시장 바구니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더 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정관장 매장도 보입니다. 정관장 매장도 홍콩에 꽤 있습니다. 홍콩 유명 가수를 모델로 써서 인기가 꾸준한 것 같습니다. 김치 코너도 있었습니다. 아줌마 김치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사장님이 한국 분일 것 같습니다. 김치 종류도 다양하게 시식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저 깻잎 무침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김치는 집에 많아서 깻잎 무침을 사려고 했지만 이미 품절이었습니다. 원하는 건 잘 없습니다. 이제 천천히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빠져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월병 코너에 가장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석 선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낮이었지만 응?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태진은 시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없어, 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배가 금방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홍콩의 평범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태양도 사라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